식 준비해보는 것도 처음이네. 기다려봐, 형이 키... 야 진짜 이거 안 먹으면 진짜 나. 목이 진짜 양치했네. 태희 생일인데 태희가 하는 거 해야지.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? 태희야,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내 생각에는 총 치면 여기 와서 다시 불었어. 거기까지 안 가지고 갈게. 뭐야, 멤버들 다 어디 갔어? 태희 생일 축하해야 되는데. 몇번 나오세요? 대략 좀 공조랑이 한다고. 아 원, 아 투, 아 원, 투, 쓰리, 포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태영이 생일 축하합니다. 그럼. 자, 축하해 태영아. 원래 형 생일처럼 생크림 발라야 되니까 우리 이제 방송 들어가니까 대신 생크림 대신 이거 발라주세요. 아 그런데 우리 녹화해야 되니까 얼굴 바르지 못하네. 그건 좀 아쉽다. 아 생일이 오니까 또 연말에 왔고. 야 그러니까. 그래, 그래도 생일인데 한 대는 맞아주면 안 되냐? 너 생일날 언제 감당할 거야? 아직 10개월 남았으니까 괜찮지. 10개월 동안 복싱을 배워. 10개월 동안 절권도를 배워가지고. 아니 오늘 지금 뭔가 특별한 게 없잖아. 특별해. 특별하게 차곡을 하잖아. 야 우리 태영이 생일 맞아서 뿌염 한번 하는 게 어때? 아 저 생일 맞아서 이제 뿌염을 할 예정입니다. 아 그래. 우리 태영이 이제 생일인데 뭐 할 거야? 저는 이제 오늘 인터뷰 아니에요? 너무 갑작스러운 인터뷰 아니에요? 그런 거 해줘야지. 고양이가 얼마? 아! 그래서 이거 안 먹을 거야? 생일인데 내 말 무시하고 막 너 혼자 알아서 하는 거야? 내가 해주는 건 막 아 태영아 생일인데 딸기 태영아 생일인데 딸기 먹자 딸기. 야 엄마 우리 삼촌이 딸기 농사 지어가지고 이거 우리 삼촌이 재배한 거일지도 몰라 임마. 멋있다 형. 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 어디 가냐 어디 가 딸기 하나 더 먹어야지. 시장 먹어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